안녕하세요. 불사조 램지입니다. 2022-2023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 아스날은 풀럼 원정을 떠나 3-0 완승을 거두며 리그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벤치에 제주스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러나 아르테타가 선발로 선택한 스트라이커는 트로사르였죠. 나머지 포지션에선 익숙한 베스트 11이 그대로 가동됐습니다. 후반 아스날은 5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도 조르지니와 스미스로우가 벤치에 앉아있는 이번 시즌 최고의 스쿼드 두께를 보여줬습니다. 아슬아슬한 오프사이드로 날아가버린 마르티넬리의 골. 이대로 어려운 경기가 되려나 싶었는데요. 트로사르가 찬 코너킥을 마갈량이스가 보란듯이 득점으로 연결하며 수월하게 앞서나간 아스날입니다. 전 아스날 골키퍼 레노의 앞을 샥 가리는 이 화이트의 움직임을 주목하시죠. 세트피스 담당 니콜라 조버 코치의 작전이 다시 한번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마갈량이스는 3시즌 동안 10골을 기록한 EPL 첫 번째 수비수로 등극했네요. 딸 마야에게 바치는 M자 세리머니는 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으로 빠진 트로사르, 톱자리에 스위치한 마르티넬리에게 크로스를 연결했는데요. 경합에서 승리한 마르티넬리가 취소된 골에 아쉬움을 달래는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웨데고르에게 또 한 번 같은 자리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전반에만 어시스트 해트트릭을 기록한 트로사르입니다. 원정 경기 전반 3도움은 EPL 최초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즌에 득점과 도움 모두 해트트릭을 달성한 경우는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10년 전 같은 일을 해낸 선수는 아스날의 선배 19번 카솔라였네요. 이적하자마자 곧바로 활약했다는 점, 작지만 양발을 잘 쓰는 테크니션이라는 점까지 두 선수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마침내 돌아온 제주스. 77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짧은 시간에도 기회를 만들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작년 11월 12일 울버햄튼전이 마지막이었으니 복귀에 무려 4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그동안 아스날이 10승 3무 3패로 선방하긴 했지만 제주스가 그라운드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인 아스날 팬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승리를 거두고 원정 라커룸에서 찍은 단체 사진, 커다란 시계가 함께 찍혀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온라인에선 아르테타가 작년 오를 라띵 때 전구를 활용한 연설을 한 것처럼 또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활용한 소품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이 시계는 사실 하이버리 시절부터 아스날 홈구장에 걸려있는 시계의 모조품으로, 정확히는 풀럼 원정 라커룸을 홈같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가져간 거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아스날 엠블럼과 사진도 붙여놓고 라커룸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지난해 리버풀 원정을 앞두고 훈련장에 음악을 틀었던 것처럼 아스날은 지금 우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역대급 경기력으로 7위 팀에게 승리를 거뒀고 런던 더비 원정 5연승이라는 금자탑도 쌓았습니다. 현재 아스날의 승점은 66점. 맨시티가 최근 5년간 쌓았던 최고 승점과 타이를 이뤘는데요. 이제 누구도 아스날의 선두 경쟁이 우연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사조 램지가 물어온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시계바늘이 11에 놓여 있어서 우승까지 11경기 남았다는 의미라고 했던 해외 해석도 꽤 그럴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승할 대회는 유로파도 남아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블 달성까지 17경기 남았습니다.